극성 팬 체험 이후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.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그림 치료와 문장 완성 검사, 그리고 1대1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. 지금 아이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? 가족 그림이 다 뒷모습을 그렸거든요. 이제 가족들이 이제 뒷모습을 그렸다는 것은 친밀감이 없다는 거죠. 지금 눈동자가 없잖아요. 눈동자가 없고 보시면은 손도 뒤로 해버렸고 그 다음에 발도 안 그렸습니다. 두 아이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단 비전이 없다는 거죠. 내가 뭘 해야 될지, 앞으로 뭘 해야 될지, 지금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고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, 그렇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나, 누구를 나를 이끌어주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어떤 틀 안에서 그 자유롭게 청소년들이 행할 수 있고, 자기 스스로 그걸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부모의 가람직하는 역할인 줄 압니다. 본인에게 있어서 멤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? 아이들과 함께한 3일간의 극성 팬클럽 체험기.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관심이었습니다. 얘들아, 그 뜨거운 열정,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쏟아보자. 이 아저씨도 응원할게.